전남 영광군의 외딴 섬. 안마도엔 19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오래전부터 동물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문제의 녀석은 사슴. 야행성인데도 불구하고 대낮부터 농가 주변에 내려왔습니다. 이 전부 이게 사슴이 다니는 길목이에요. 오, 이거 똥은 엄청 커요. 굉장히 나이가 먹은 것 같은데. 이리 다녀가지고, 이리 다니기로. 근데 이게 뭐, 이게 사슴이 다니는 뭐, 이게 길이 없는 거야. 전체가 다 사슴이 다니는 길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섬 곳곳 어디서나 발견되는 사슴 똥들. 이 배설물을 보면은 여름 같으면 이렇게 굉장히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누르면 찌그러지거든요. 지금 이게 수분이 없잖아요. 주로 나무들을 이렇게 갉아먹고 그런 이제 성분의 배설물이에요. 야행성인 사슴을 만나기 위해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도로마저 점거해버린 사슴떼.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야, 쟤네들 지금 저렇게 어디서 이렇게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야. 남세발 뜯어먹는다. 뛴다. 그물 건니는다. 오, 또 뛴다. 높은 그물도 소용없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사슴입니다. 이야, 저거 뭐야 저게. 완전히 반딧불처럼 맞아. 반짝반짝 왜 눈빛 불빛들이. 이처럼 겨울이면 먹을 것을 찾아 마을까지 넘보는 사슴떼들.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의 대안을 빨리 찾아야지만 이 농민들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주변의 나무라든가 이런 숲이라든가 사라질 수 있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대체로 빨리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식력이 뛰어난 사슴. 지금 안마도엔 주민 수의 5배가 넘는 천여 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사슴이 저녁이나 동네를 돌아가지고 주민을 해코지려고 차도 한 번도 타고 못 다녀요. 배추, 무. 이제 그 가을에 나락 같은 걸 심어놓으면 보통 그물을 3m 이상을 쳐야만이 가능하고요. 3m 이상 쳐도 한 세 커플 쳐도 거의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엄청 보이는 사실입니다. 안마도의 사슴을 추적한 건 1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물섬이라고 불릴 만큼 온 마을이 그물로 덮여 있습니다. 사슴 침입 방지용입니다. 고추밭인데. 아니 뜯어먹고 그냥 분질러버리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도 농사를 포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걷고 저녁에도 덮어 씌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는 게. 아이고 이런 동네 이거 안 적으면 다 먹으면 난게 안 막으면. 못 산단께. 다 몰아서 잡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잡아내야 사람이 살되, 여기 보시면 터마다 하나도 그물 안 친 데 없어. 여름이 되면 섭취량과 활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슴들. 마을이며 산이며 온 섬을 누비며 먹이를 찾습니다. 이렇게 사슴이 많아진 건 단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제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건데 생긴 게 사람이 데려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년 됐을까요? 그전에는 뭐 5마리, 10마리 미만으로 이제 뽀라고 뭐 몸보신용으로 쓴다고 사다가 방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올 1월 다시 찾은 안마도. 사슴은 이제 본섬인 안마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마도에서 1km 거리에 있는 무인도인 오도. 어디? 아, 지금 여기 있는데. 아. 오, 뛴다, 뛴다. 6마리 물이네요. 오, 저기도 있네. 저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야. 녀석들은 어떻게 이곳에 온 걸까요? 안마도에서 이제 개체 수가 늘어나면 자기 이제 범위가 서로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그 옆쪽 무인도 섬으로 헤엄쳐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행도, 소성만도, 대성만도, 죽도, 안마도하고 6개 마을이거든요. 6개 섬이거든요. 배를 타고 다니면요. 온 사방이 사슴이 보통 7, 8마리, 10마리씩이 떼를 쳐서 돌아다녀요. 총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안마군도 본섬인 안마도에서 살던 사슴들이 생존을 위해 헤엄쳐 근처 섬으로 퍼진 겁니다. 이렇게 주변 무인도까지 사슴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섬의 생태계는 안전할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야, 나 뭐 정말 다 껍질 다 벗겨먹었네 이거. 껍질이 연한 나무는 사슴에 의해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결국 나무는 고사하고 마는데요. 참, 나 이게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이 껍질을 벗기는가 했는데 요거 보니까는 뿔로 이렇게 아주 진 이겨가지고 뜯어내는 자국들이 다 보여. 지난 여름 취재 후 사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입장을 물었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이용해 가는 법률에 의해서 그 사슴을 생태계 교란 그 생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야생화된 가축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슴 개체 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피해는 물론 생태계도 위협받고 있지만 해결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도 솔직히 사슴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도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인데 총기 사용 자체를 뭐 함부로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슴은 축산법상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환경부 입장. 환경부가 왜 그렇게 답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야생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축이니까 농림부가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뭐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해야죠. 작년 8월 새로운 법안 발의가 예고됐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각 지자체에 이양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논란 끝에 폐기됐습니다.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민원 처리 용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사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높죠. 뭐 예를 들어 동물단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구조해서 보호하고 사회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는 빠르게 대응 또 이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목적하에 사살해야 된다, 포획해서 뭐 안락사를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그 지자체마다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법안 폐기의 피해는 동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11월, 곰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이 중 3마리는 포획되고 1마리는 사살됐습니다. 남은 1마리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몇 달 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제작진이 농장을 찾았습니다. 동물 때문에 불안한 것보다는 동네 사람들의 신뢰가 되지 않는 게 더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일어났었을 때 뭐 예방을 해준다,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만 해도 결국 내내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니까 곰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관계, 정부 간의 신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 관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곰 탈출 사고,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곰들은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 녀석들은 우리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다에 이제 시근이 용인시다 보니까 그거에서 뭐 서포트를 좀 해드리거나 그런 식인 거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걸 나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담당하는 게 한강형 한강청에서 담당이에요. 온전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동물들. 가축이냐 유해조수냐의 논쟁. 이 논쟁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슴이나 곰처럼 방치된 채 살고 있어도 가축으로 인정될 땐 엄연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 모호한 논쟁이 지속되는 사이 곰은 우리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사슴은 필사적으로 생존 영역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바람직한 일이고 둘의 불편한 동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